지우야, 다 풀었어? 순서별 제로. 제로요? 아. 모르겠어. 태어나는. 몰라요. 씨가 제일 먼저죠. 뭐? 씨가 제일 먼저죠. 일단 지우야. 일단 찍기라도 해야 돼. 일단 찍기라도 해.
대답해 주세요. 완전히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거 역시 5번. 어, 내가 5번 했는데 5번? 까미! 왜요? 까미 4번. 왜요? B는 맨 마지막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어. 예시잖아요. 아 예시는 중앙에 있는 그런 그 아. 법칙이 있어. 혹시 수능 출제 위원이십니까? 너만의 법칙으로? 어 약간 그러니까 너 맞아 너희 한 말이 for example이 그치 맨 마지막 놈이 이상하잖아. 위기 함정이었어. 아 이거 솔직히 3번은 좀 살짝 어렵죠. 그치? 왜냐면 이거 단어 같은 것도 좀 그렇잖아. 그치? 약간 약 뭐라고 해야 되냐 지구가 이제 그런 거죠 질문이죠. 그래요. 3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 이거 이제 순서 배열이 이제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보고 해봅시다. 그 해설지 펴봐. 서로 이제 부딪히냐 하고 뭐 그렇죠 그렇지 근데 어 그 화석을 보고 그렇지 어 이 화석이 그 그러니까 그 화 그 그 암석의 그 깊이 이런 걸 볼 때 어 제일 아래 있는 게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뒤로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제 화석을 보고 어 그러한 어 서로 접촉하진 않았는데 그러한 어, 암석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 게 화석이다. 뭐 그런 말이지. 자, 다음 거. 뭐 몇 종의 뭐 화석 생물. 네, 네. 발견될 수 있어. 많은 지역에서 세계. 어, 그렇지. 형성할 수 있어. Form. 그래서 그리고 형성 한다 할 수 있다. 어, 중요한 여기서는 뭐 표지, 지질학
기록에 중요한 어떤 표시 같은 거를 형성한다. 그래.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뭐 이런 뭐 공룡 이런 게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그 공룡이 있었으면 그때 화석에 화석을 봐서 아 얘네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존재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제 그거지. 어떤 종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래 중요한 표시이다. 자, 그 다음에 A로 가면은 자 일단 A를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뭐 원래 실제로 푸는 대로 아빠 너 뭐해? 너 아버지 몇 시에 오셔? 잠깐만 체크해. 너 10시 끝난다고 나한테 했잖아. 10시 넘었거든. 아, 알았어. 자, 그래, 해봐. The largest sections of geologic history. 글로벌 역사에. 네? 아닌데, 지질학. 그래. 지질학 역사의 가장 큰 구역? 네. 가장 큰 구역은 뭐야? 뭔가 더 further 뭐뭐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 거지. 가장 큰 게 이제 더 나누어져 작은 구역으로. 근데 뭐 갑자기 나누는 게 나오면 이상하지. 그러면 A는 맨 처음에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 자 B를 해봐. 그렇지. 발전. 자 radioactive. 라디오가 아니면 하나야? 라디오가 아니면 왜냐면 듣기 할 때도 radio 이렇게 나와. radioactive 이게 이제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으로 뭐 방사능 연대 측정을 이렇게 할 수 있지. 발전으로 그 다음 뭐야? 그러한 상대적인 시간 표시라는 거잖아. 왜 B가 맨 처음 될 수가 없죠. 뭐 그러한 뭐 상대적인 시간 그런 거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그래서 C로 먼저 가. 그러면 C가 먼저 있겠지. 자 C 해봐. 상대적인 시간은 뭐뭐로 이제 나뉘었지. 어떤 구역으로. 왜냐면 이제 여기서 지질학적 기록을 주어진 글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상대 시간이 이렇게 구역으로 나뉘었어. 자 근데 뭐야? 뭐로 구분되는? 변화. 암석 기록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암석 기록의 변화에 의해서 구분되는 구역들로 상대적인 시간이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암석 기록의 변화. 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뭐야? 어떤 times 어떤 시기들. 자, 근데 어떤 시기들? 많은 종이
여기 파이런트리 가면 여기서 그래 명백한도 되는데 원머인 것 같이 보이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머로 보이는 그래서 뭐야 많은 종이 자 go extinct extinct가 뭐죠? 멸종하는 거지. 어, 그래서 많은 종이 멸종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때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야. 그렇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아 여기까지가 무슨 시기로 보자. 뭐 백악기 뭐 무슨 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sense. 왜냐하면. 그들의 화석이 no longer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니까 in younger rocks 여기서 younger rocks가 더 어린 암석이니까는 여기서 뭐라 했어? 더 나중에 생성된 암석 그렇지? 거기에서는 그 화석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암석에서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근데 그게 더 나중에 생성되는 화석이 없으니까 뭐라 할 수 있어? 아 이때 이 많은 종들이 멸종했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기들로 상대적 시간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어떤 암석 기록, 암석 기록이라는 건 이제 화석 기록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거의 변화입니다. 뭐 맞냐, 알겠어? 현 알겠어? 자, 다음. 뭐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하는 이유이다. 자, the extinction of the dinosaurs. 그쵸. 공룡들의 멸종이. 자, 예를 들어서 공룡의 멸종이. Lies directly on blah blah blah. 자, lie가 있다죠. 네. 자, 어디에 있어? 바로, 뭐, 위에 있다는 거지. 근데 뭐야? Well, Cretaceous Tertiary? 뭐, 아무튼, 백악기 제3기의 경계, 경계선 위에 있다, 라는 거지. 있는 이유 있다. 그니까, 이 공룡의 멸종이 백악기 제3기. 거기 딱 경계선에 있는 이유인데, 자, 그게 뭐야? 그 경계선은 이렇게 설정되었다 문화유기에서 그 멸종의 공룡의 멸종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이 설정이 되었다. 갑자기 암석 그거에 안 보이니까 그 경계선에 이때 얘네들이 멸종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C 다음에 A냐 B냐? A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A로 갔을 때 뭐야? 그 가장 큰 그 구역, 지질학 역사의 가장 큰 구역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작은 구역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치? 맨 처음에 큰 거였는데 더 작은 것으로 그리고 and so on 등등등 가서 이제 eras to periods 이렇게 자 여기서 eras가 뭐야? 대에서 기 그 다음에 뭐 세 뭐 무슨 무슨 대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중생 대 이렇게 하고 이제 대각기 무슨 무슨 세 이렇게
더 추가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C에서 A로 잘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디베이트, 논쟁이, raise가 뭐예요? 맹렬히 계속되었다. 원래 raise가 막 분노, 막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튼 계속되었어. 그래서 커뮤니티, 과학계에서. 근데 뭐에, over 뭐뭐에 관해서야? 뭐에 대해서? How much time was represented by the blah blah blah? 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나타내는지, 근데 뭐에 의해서 이 지질학적 구역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나타내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몇백만 년인지, 소위 말하면 뭐 몇억 년인지,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B로 와서 그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C에서 A로 가서 구역 나왔고, 이제 B로 넘어간 시간. 그래서 뭐 이런 방사능 연대 측정의 발달로 그러한 상대적인 시간 표시가 뭐야? convert 될수 있었다. 전환될 수 있었다. 자, 뭐로? 절대적 시간으로. 그치? 예를 들어서, that the oldest known rock on earth. 가장 오래된,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암석은, 자,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러면 39억 6천만. 거의 40억 년 됐다는 거고, 그리고 요 백악기 제3기의 경계선은 있다 대략 밀리언은 100만이니까는 6650만 년 전에 있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시간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됐어? 이해가 안 됐어? 뭐가? 전체적인 원리인데 자, 거기 소재가 뭐야? 지질학 기록의 표지를 형성한 화석이야. 그러니까 지질학적 기록을 표시를 하는데, 근데 그 표시할 때 기준이 됐던 게 화석이라고, 암석에 있는 화석. 근데 그맨 처음은 그거를 나누는데, 이 구역을 어떤 구역을 할지를 맨 처음에 그걸 다루고 있는 거지. 맨 처음에 큰 구역이었는데 이게 점점 세분화해서 그 구역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구역마다 시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게 뭐 백악기는 뭐몇 년부터 몇 년으로 해야 될지, 그거를 방사능 연대측법으로 측정으로 알아내서 거기에 절대적인 시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너 알잖아. 무슨 뭐 공룡이 뭐 백악기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때 멸종됐고 그런 걸알수 있게 한게알수 있게 된게 이런 화석, 암석에 있는 화석으로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지구과학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표준으로 쓸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B를 바꿔도 말이 되잖아. 바꾸면 뭐 말이 안 되죠. 왜냐면 C에서는 그 구역을 얘기했는데, 구역 얘기하고 A로 가서 구역 얘기하고, 그 다음에 A 마지막에 시간 얘기해서 B의 시간으로 오는 게 맞지. A랑 B랑 자리 바꾸면 안 되지. 그러면 시간 얘기했다가 구역 얘기했다가 또 시간으로 가는데? A로 끝나버리면 그 시간에 대한 그 뒤에 내용 어떻게 할 건데? 알겠어? 그래. 그래서 3번 같은 빈칸, 아니, 그 순서별은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구과학 내용인데 이거 솔직히 요런 거 없으면 어떻게 풀어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이런 게 바로 고3 클래스다. 수트 클래스다, 수트 클래스.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너희가 목요일까지 이제 요거를 앞에 1강, 앞에 2강까지는 좀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한회 정도? 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일리 감사합니다. 엘리가. 그 게이트웨이는 하지 말고. 듣기 한 회로. 듣기 하고 분석하고, 오케이? 알겠지? 그래. 이렇게 합시다.